과거와 미래, 그리고 동서양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대국. 하늘보다 더 파란 지중해가 여행자를 유혹하는 곳. 튀르키예.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했던 휴양지들이 즐비한 곳.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신비한 협곡 사클리 켄트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는 키메라의 불꽃까지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여행의 맛과 멋, 그리고 낭만을 발견하기 위해 문명의 교차로이자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유럽의 휴양지 튀르키예 남서부 지방으로 떠나본다. 나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차로 10시간을 달려 에게의 휴양마을 웰리데니즈에 도착했다. 튀르키예 남서쪽에 위치한 웰리데니즈는 국가자연보호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블루라군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석호를 자랑한다. 도착하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파란 하늘 위로 날고 있는 사람들. 웰리데니즈는 스위스의 인터라켄, 네팔 포카라와 함께 전 세계 패러글라이딩의 3대 명소로 꼽힌다. Why? Feels like paradise on top. You can feel like a butterfly and an eagle at the same time. You should try it. You should 100% try it. Really perfect. 이곳에서의 패러글라이딩은 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일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니버스를 타고 해발 약 2,000m의 바바다그 산으로 이동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설렘이 곧 긴장으로 바뀐다. 무사히 잘 날 수 있을까? 영국 여행객의 응원을 받으며 힘껏 달리기 시작! 두려움도 잠시 발 아래로 에게의 환상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에게해는 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짜릿한 흥분을 동시에 선사한다. 너무 바다가 파랗다. 와. 나는 조심스레 두 팔을 펼쳐봤다. 그러자 파란 에게해를 날고 있는 한 마리 새가 된 기분이다. 웰리데니즈 해변은 튀르키예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해변 중 하나다. 내가 여행한 시기는 10월이었는데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그리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다. 해변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해변. 그곳의 평온함이 오히려 좋다. 반갑게 인사하는 영국인 가족 관광객들. 이 할아버지는 이곳 바다가 너무 좋아 온 가족을 대동하고 이곳을 다시 찾았단다.
The people are friendly. Wow. And the beer is good. Oh yeah. Yeah. And the food is good. 웨블리 데니즈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는 이 거대한 유람선이다. 태양빛에 반짝이며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승선해 멀리 지중해까지 누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네. 헬로. 해변에서 이 배에 탑승할 여행객들을 만났다. 힌두스탄. Going for a six amazing. Island boat ride. Amazing. It's amazing. What? You should try. 웨블리 데니즈에서 바다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유람선을 타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해적선으로 꾸며진 배를 탔는데 배 안이 제법 그럴싸하다. 갑판에 올라가니 내가 정말 해적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어릴 적 보던 만화 영화 보물섬에서 실버 선장과 함께 했을 법한 앵무새도 반갑다. 야만! 이 배를 타면 웨블리 데니즈 주변의 아름다운 섬들과 해변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수영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항해를 하던 중 나비 계곡이라는 곳이 보인다. 350m 높이의 두 절벽 사이에 자리한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닷물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작고 아담한 해변에 사람도 많지 않아 휴가를 조용히 보내려는 사람들에게 좋을 듯하다. 1995년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7월부터 9월까지는 계곡 근처에 서식하는 수많은 나비들로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내가 도착한 시기에는 나비를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배는 잠시 인근 해변에 정박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들은 수영하며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를 온몸으로 만끽한다. 한 꼬마가 배 위에서 다이빙을 하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언제든지 손자를 받을 준비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등에 업고 수영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꼬마 아이는 다이빙을 계속할 기세다. How do you feel? Yes, great. Great. Yes, because sun, beach, yeah. And my wife. Oh, are you happy? Yeah. Yes. Okay. Goodbye. Okay, have a nice day. I am too happy. Oh yeah. Yes. Okay. 저마다의 행복을 싣고 유람선은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한다. 그런데 배 안이 갑자기 떠들썩하다. 선상에서 파티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중해 선상에서 만끽하는 버블 파티. 사람들이 신이 나서 춤을 추는데 배가 들썩거리는 것만 같다.